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케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서 테스트모니 짧게 할 거예요. 아이제 컴. Your daddy didn't know ya? Yeah. He already led? Why you so big a surprise? Okay. Before I got homework from Pastor Kim to proclaim every day, my life was bad because a lot of boys were teasing me about my height and how I look until I got the homework to proclaim. Then I did it morning, afternoon, and night. And this is what happened. So after I proclaimed that Jesus is my savior, shelter, and rock, I went back to school and no one has bothered me. So my decision is to proclaim morning, afternoon, and night. Forever, because this never happened to me before. Wow. Okay.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아이가 키가 작다고 학교에서 키 큰 애들이 마초 같은 애들이 와서 얘를 약올리고 티싱하는 게 바더가 되고 얘가 두려워했어요. Okay.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적어와라 했더니 지가 쭉 적어온 거를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때 날마다 그걸 입고서 선포해라. Okay. 그래서 그걸 선포한 다음 날부터 그런 애들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여전히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건들질 못해 지금. 할렐루야. 자, 근데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 사실이. I say. Okay. 이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 스스로 맹세한 게 있어요. That's in about.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들은 것 중에 얘가 딴 말로 바꾸던데 자꾸 두려워서 바꾸는 것 같아. 근데 직접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키가 작으면 귀여움을 받는다. 그 나는 키가 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맹세한 거 하나 하고 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 또 발을 바꿔서 큰 애들이 계단에 자주 넘어진대. 예, 그래서 저는 안 넘어지기 위해서 키 작게. 어떻게 됐건 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말하고 맹세하면 그대로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말의 위력.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얘 입에 말해도 권세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네 입으로 선포해라.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내 입으로 날마다 선포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선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 예수에게 속한 자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티징하는 게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러한 다음에 얘가 다시 이 모든 걸 다 취소하고 회개하고 취소한 다음에 선포하기 시작하기를 9학년 때 How many feet? 6 feet, you said. Yeah. At least 6피트가 돼야 된다는 거. Hallelujah. Let's proclaim. 6 feet. Until 9th grade. Yeah. 6 feet. Hallelujah. Greater than, taller than your daddy. That's 6 feet. Hallelujah. Let's say 10. 6 feet. In Jesus' name. In Jesus' name. Just believe it. God will be done. Okay. Wow. This is amazing.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이라는 걸 이루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세요? 어떠한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해. 그죠? 그래서 잘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많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잘 된다는 개념이 첫째, 공부 잘하고, 둘째, 말 잘 듣고, 셋째,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넷째, 좀 직책이 높아서 나 좀 늙었을 때 호강시켜주면 좋겠고. 다 동의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디자이어와 소망은 있어도 그게 현실이 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다. 어느 나라 가나 어느 부모를 만나도 부모들이 원하는 건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동의하셔요? 다 똑같지? 잘 되기 바라지 안 되기 바라는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아마 그 사람들은 부모가 아닐 거야. 맞아요. 자, 근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정을 세울 것이냐. 자, 우리 첫 번째 주에 얘기했어요. 가정이란, 패밀리란, 섹스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데 가정이란 교회다. 처치 플래팅 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결혼이란 개념을 잘못 알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질서는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오더가 깨져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이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질서가 깨지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많은 문제가 생긴다. 셋째로 가정에 있어서 키 이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그 대화하는 방법이 말로 하는 거 있고 말로 안 하는 거 표정으로 하는 게 있는데 둘 다 다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로 그러면 가정이라는 기초를 세울 때 파운데이션이 뭐가 돼야 되냐. 가정이란 기초를 세울 때 뭐가 파운데이션이냐. 집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렇죠? 황명 씨 집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집에 딱 슬로건을 건다면 우리 집에 가훈이라는 걸 건다면 뭘 거시겠어요? 자, 행복. 자, 행복이라는 데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오케이, 건강. 또 우리 오복이라고 해. 오복. 다섯 가지 복이라고 해. 첫째, 다섯 가지 복이요. 첫째가 뭐예요? 장수. 무병.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에? 재물. 또 하여튼 다섯 가지 복이 있다 그래. 그래서 오복이라 그래. 그런 걸 원한다 그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파운데이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파운데이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기초가 돼야 된다. 자, 성경에 볼까요? 야곱이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란 사람이 아주 야망도 많고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야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속여서 그걸 쟁취한 다음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기로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도망가기로 했는데 도망가는 과정에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준 계시가 있어요. 야곱은 얼떨결에 자기가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일을 저질렀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 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르쳐줬어요. 창세기 28장 12절. 여러분이 창세기 28장 12절을 잘 12절 이하부터 잘 읽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잘 새기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하되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님의 전이요라면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The Family of God,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은 가정이란, 패밀이란, 하우스 오브 갓이고 그 패밀리에는 오픈 헤븐,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야 되며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어서 너를 지키고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기초 모델은 가정인 거예요. 패밀리. 근데 가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오픈 헤븐이 일어나고 사다리가 올라가서 어센딩 디센딩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바로 네 삶이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이거를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것이 하우스 오브 갓, 게이트 오브 헤븐이라고 말해놓고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나 봐요.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야곱의 지금 그림을 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러한 가정을 세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정의 기초가 나가 내가 되어야 되고 이 가정의 기초는 내가 너와 언약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 오고 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지킬 거라고 약속했어 분명히.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 약속한 거는 다 까먹고 초점이 어디가 있어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돈에 좀 있어. 그래서 만일 당신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데 불편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때 가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하노라. 자, 기초가 여러분이 결혼할 때 꿈이 뭐였어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그이한테 사랑만 담뿍 받고 한백년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예?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첫눈에 아름다움에 반해서 같이 살아야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죠?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결혼하셨어요? 우리 안정욱자면 어떤 목적으로? 그이가 너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와 함께 있으면 평생을 기대도 되겠다. 그러셨어요? 기대 집디까? 기댈 자리도 없죠? Why?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전을 세우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경외하면, 자, 경외하고 그분이 마음에 들고 네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곡해를 해서 너 지키고 안 지키고는 관심 없고 우선 내가 먹고 사는데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와 먹고 사는 모든 환경과 그런 거에 부유함을 주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 보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잘못된 거네. 오케이. 자, 이 야곱이 드디어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창세기 30장 30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줬지만 삶의 기반, 가정의 기반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재물에 뒀고 자기 앞날에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30절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는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게 20년 동안 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일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야. 20년 동안 내가 생각한 기초대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외삼촌 집에 봉사를 해서 많은 것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파운데이션이 베델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 디자이어대로 내 집을 세워보려고 한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나는 이 남자에게 멋있는 공주 같은 아내가 돼서 왕비처럼 누리고 살 거다. 또 남자는 거꾸로 내가 결혼한 순간 나는 왕처럼 이 여자가 나를 섬겨서 평생 호강하고 살 거다. 다 동상이몽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동상이몽의 생각. 오케이.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이 성경 얘기는 아니야.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피날레를 날리고 여자는 팡파를 울린대. 단순히 뭔 말하는 거예요?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이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자기 개념대로 해석하니까 서로 상대가 변했다, 달라졌다 말하지만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라 있는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동의하세요? 왜 드러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할렐루야. 원 모어 타임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럼 하나님의 꿈인 가정은 하나님이 경배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만 집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그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꼬랩이고 잘 되면 그때 가서 11조를 내가 고려해 보겠다. 야곱의 계산이지. 오케이.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20년 동안 모은 것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31장. 창세기 31장. 13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주의를 줘.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와우.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고 약속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 다시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그냥 모르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해서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 언약의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라. 언약의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기를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예, 어센딩 디센딩 엔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여호와의 축복의 문이 열린 터다.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아. 각 가정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늘의 물리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날마다 어센딩 디센딩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되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항상 내 창고에 곡물이 넘치고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고 항상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손해보는 것 없이 먹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될 거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전부 다 예수에게 돌이킬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가 밥 먹여줘라고 한 사람. 오케이. 그거 그 말 취소하시겠어요? 예? 취소하시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제가 겁 없이 예수가 밥 먹여주라고 한 거 회개합니다. 예,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정말인지 보실래요? 시편 111편 황무영 씨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서를 뒤바꿔서 내가 막 갈 거예요. 111편은 5절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양식을 준다. 읽어보세요. 시작. 막 그 언약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리라 그랬거든. 일할 때도요,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먹고 살고 입을 거 하나님 다 공개하셔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풍성함을 주신다. 이게 언약이다. 할렐루야. 내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 감동하는 건 이 집의 가장으로서 이 집을 세운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선포한 거야.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처음 선포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리더가 생각이 바뀌어서 선언할 때 집이 열려. 게이트가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 리더가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리더가 열리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 잘못 나가면 이게 일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를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에게 준 축복,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이삭에게 준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언약이 있으며 풍성함이 있으며 날마다 넘쳐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야곱이 믿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31장 41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외삼 31장 41절 장세기 31장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사오니. 와우. 20년을 봉사했는데 10번이나 속여먹었어.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강적을 만나서 속여서 다 뺏기게 만들어. 자, 20년 동안 10번이니까 2년에 한 번씩 바꾼 거야. 자, 2년에 한 번씩 품삯을 바꾼 거야. 결혼도 지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서 왜? 속여서 바꿔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덤으로 데리고 나 살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한 말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라. 어디로? 예수에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노력도, 자 봐요, 야곱이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이야. 왜? 목표가 뚜렷하거든. 어떤 목표? 돈 많이 벌어서 거부가 돼서 내 집에 돌아가서 그때 가서 11조를 한번 할까 생각하노라 할 욕심. 그러나 그게 하나도 되지 않고, 잘 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꿈에 보여줬어. 어떻게? 얼룩달록한 양이 올라타서 새끼를 베는 걸 보여줬어요. 삼촌은 그것도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얼룩달록한 양하고 흰 양하고 뛰어놨어. 그것도 며칠길, 3일길. 하루길에는 실수로 양이 일어서 와서 번식할까 봐 3일길을 뛰어놨으면 그 양끼리 교배해서 그 얼룩달록한 양이 나올 확률은 제로야, 없어. 근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어. 다 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 뭐야, 꿈에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해서 계시가 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DNA, RNA 사닥다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알려주기 시작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야곱이 꿈에 본 거예요. 누가? 베델에서 언약한 하나님이 보여주게 해서. 야곱이 이걸 믿고 삼촌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서 3일길을 뛰어라. 그리고 라반이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아세요? 건강이 안 좋은 거, 비실비실한 양만 야곱 줬어. 좋은 양은 제가 다 가져갔어.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가 옆에 양떼리 물 먹으러 온 영 옆에다가 버들가지를 잘라서 구멍을 뽕뽕 뚫어서 버들가지가 알록달록하게 보게 하는 거야. 무슨 법칙? 따라하세요. 바라봄의 법칙. 따라하세요. 바라봄의 법칙. 따라하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자, 무엇을 믿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된다. 무엇을 믿고 바라. 그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분의 하트가 나에게 와서 그게 그대로 된다.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걸 믿음으로 말할 때 현실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중에 좀 튼튼한 양이 오면 버들가지 벗긴 걸 베주고, 힘이 없는 양이 오면 안 베주고, 그래서 어떤 양만 나오게 해서 튼튼한 양만 나오게. 오케이. 하얀 거 하얀 거끼리 교미했는데 알록달록이가 나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제 몽고 가서 많이 할 건데, 양이나 소가 푸른 풀을 먹어. 근데 젖을 짜면 푸른 젖이 안 나오고 하얀 젖이 나와. 어떻게?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과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예수를 경외하는 것이 넘버원이 되면 하나님이 개런티한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프로스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에게 기초를 바꾸자. 우리 집의 기초를 바꾸자. 시편 128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28편 위에 127편. 127편부터 볼까요? 127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와,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여호와께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고급 인력을 두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고 한다 한들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더니 틴 뭐 된서부터 이상해졌다. 애들은 부모를 사랑을 모른가 보다. No, surely not. 잘 봐요.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본다? 자식들이 본다. 자식들이 배우고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데, 보고 듣고서 와, 말뿐이구나. 교회에서 해피하다가 나오는 순간 대판 싸우고. 야, 그럼 애들도 오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중생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만큼은 남의 체면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많지. Do not, do not, do not, do not. 그러면 얘들 생각할 때 예수는, 예수 그러면 do not God. 그럼 자기 인생을 맡기려고 그래? 안 맡겨. 왜? Do not God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라.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만.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of the Lord, who walks in His way.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풀어가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퍼펙트 퍼슨이 아니라 임퍼펙트 퍼슨인 걸 인정하고 날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가고 자유함을 간다. 왜? 아, 실수하면 그때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구나. 그러면 실수하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텐션이 걸리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오히려 자연스러워져요. 왜? 감추려 하지 않아요. 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맞으세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남이 알까봐 겁먹으세요? 그분이 알면 남이 그분은 다 나를 알까요? 뭘까요? 다 아는데 가서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지. 모르는 것처럼 감추려고 그러면 내 문제가 풀릴까요? 감춘다고 내 문제가 풀린다면 감추세요. 근데 평생 가도 그거 안 풀릴걸요? 오히려 솔직히 툭 터놓고 나면 애들도요 혼날 일 있는데 부모에게 다 터놓고 나면 그날 밤 두 다리 쫙 뻗고 자요. 왜? 프리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내 삶에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이분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트러스트하고 내가 이분을 오너하고 내가 이분을 리스펙하고 이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는 거. 그래서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 그분에게 두는 거. Very easy way. 눈 뜨자마자 누구 찾아요? 스마트폰. 밤새 누가 보냈을까 봐. 야, 눈 뜨자마자 뭘 찾아요? 지갑. 밤새 돈이 없어졌나? 우리 마누라가 몰래 훔쳐갔나? 야, 눈 뜨자마자 뭘 찾아요?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다 마는 거. 자, 생각이잖아요. 생각.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우선순위가 여호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난 누구 자녀다? 분명해요. 그럼 다 가진 거네. 근데 뭘 걱정해. 다 가진 거잖아. 근데 왜 안 줄까? 잘 봐요.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다 줘요? 부모들이 뭘 봐요? 이걸 줘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나 안 됐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지멋대로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위해서 다 주려고 하신 분이세요. 다 주려고 하니까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걸 다 그분이 대신 페이하고 우리를 은혜로 모든 걸 주려고 하신 분이신데 그걸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한단 말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믿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있을 건데 어떤 복인가 볼까요? 첫째,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오케이. 자, 일한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돌아온다.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아집니까? 셉니까? 모아져요? 세요? 황모현 씨 모아져요? 세요? 왜 셀까요? 여기 성경 약속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그러는데 왜 셀까요? 나도 하나님과 관계해서 세는 게 있으니까 세는 거예요. 요 세는 것만 바꿔놓으면 모아져요. 자, 이 컵에 물이 차 있어요. 이만큼밖에 안 찼는데 다 찼다고 쳐봐요. 다 찬 데다가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이 넘쳐요. 맞죠? 한 방울만 들어도 넘쳐요. 근데 구멍 뚫려서 새는 거는 바가지로 계속 부어도 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먹어 막 해요. 그러나 집안이 새면 새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돈이 펑펑 날아가요. 갑자기 라스베가스 가고 싶어요.
땡겨요. 날아가요. 안 돼요. 이 마음이 컨트롤 안 돼요. 왜? 마음에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불만 벌어도 넘쳐요. 이걸로 어떻게 한 달 살지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계산하니까. 왜? 성경의 약속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에게 지킨다. 할렐루야. 변덕스러운 분의 약속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한다고 돈 더 들어와요? 염려한다고 돈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 더 사고 나요. 왜? 염려하다가 생각이 딴 데 펑 가거든. 그죠? 임경수이 그런가 보구만. 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야 돼. 그다음에 특히 뭘 하지 말아요? 뭘 먹을까? 여자분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걱정 안 하면 여자분들이 많은 자유함 얻을 거야. 여자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말을 반복 들었어요. 점심엔 뭐 해 먹지? 난 여자분들한테 많은 그런 컴플레인을 들어요. 밥 좀 안 해 먹고 살면 좋겠다. 저녁엔 또 뭐 해 먹지? 평생 요게 딜레마에 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차라리 출장 가면 좋아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세요. 출장 간 사이에 먹는 걱정 안 했을 때 오는 축복을 맛보라 한 건데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남편이 출장 가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렸으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서방님 바꿔보려고 몇 년 노력했어? 지금 털고 노니까 남는 게 있어? 파탄 나잖아. 왜요? 서방님을 경외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왜? 사실은 서방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경외하지. 내가 높아서 서방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안정감을 거기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다. 가정은 교회다. 그러면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집에서 누가 가장 존경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손에 수고한 걸 먹을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더 재밌어요. 많은 남자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집에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하리로다. 뭘 하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Prosper. 야. 특히 세일즈 하시는 분,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분, 고객이 있어야 잘 사시는 분한테 특별히 강조해. 왜?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난 세일즈맨이라도 손님이 와야 팔아먹지.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하루 종일 데리고 흥정을 해도 갈 때는 다음에 올게요 하면 또 꽝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란 말은 에너지를 들였으면 그게 멀티플라이로 와야 돼. 이게 형통이고 프로스퍼예요. 나가자마자 더블 더블의 손님들을 계속 만나야 되지. 그죠? 그렇게 운전하면 피곤하지가 않아. 손님이 계속 오면. 그죠? 손님이 없이 그냥 빈 차로 돌아다니면 몹시 피곤해. 갑자기 피곤이 더 올려와. 그리고 아침에 마루라고 한 얘기가 더 확 올라와. 열딱 집어쳐. 왜? 형통이 아니잖아. 왜 그러냐? 잘 봐요.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으면 네가 하는 모든 게 형통할 거라 했어. 프로스퍼. 누가 개런티한 거라고요? 누가 개런티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개런티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면 하나님이 개런티해서 여러분의 집에 모든 걸 형통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집에 필요한 모든 걸 그분이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아내한테 재정을 맡겼는데 날짜를 까먹어서 페이먼 날짜가 늦었어. 화딱 지나.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페이먼 날짜를 더 잘 알아서 다 알게 해줘. 여러분의 스케줄 잘 까먹으신 분이 계시지?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서 기억력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예? 여러분 셀폰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렇게 다니는 편은 왜 그냐? 누구 돕는 사람이 필요해. 그 돕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마지막 오기 전까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잊어버릴 때마다 땡큐 지저스 할렐루야. 리마인드 미.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땡큐 지저스. 왜? 누가 도와줘? 누가 도와줘? 돕는 자가 계시니까 누구다? 여호와다. 할렐루야.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와우. 황무현 씨가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어. 3절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마누라가 볼 때마다 도실도실하고 주이시하고 스윗하고 애교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결실한 포도나무야.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만 잔뜩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포도 과수원 가보신 분 계셔? 포도가 겉으로 볼 때 뭔데 가보면 다 곰팡이 썩거나 썩었거나 쪼그라진 포도가 있어. 머리서 볼 땐 포도 송이 같아. 근데 가보면 그런 화딱지 날 거야. 그죠? 잘라서 버린다고. 근데 포도 송이를 볼 때마다 주의시하고 알이 그냥 생글생글하고 탐스럽고. 그러면 남편이 맨날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보고 싶어라도 일찍 들어오지. 왜? 가기만 하면 주의시한 포도즙같이 착착 나오는데. 맞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누가 경외하면 그렇게 된대? 누가 경외하면 그렇게 되냐고. 마누라가 경외하면 그렇게 돼? 황무현 씨가 경외하면 그렇게 돼?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무현 씨가 경외 안 하고 순서를 바꿀까요? 아내를 내 위에 두고 살 거요? 아니면 형제님이 대장할 거요? 그러면 형제님이 경외하셔야 되네? 예? 분명히 형제님이 경외하면 아내는 그게 된대. 아내를 두려워할 것 같고 하나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가 함부로 못해. 왜? 함부로 할 새가 없어. 주의시한 게 나오는데 뭘 해 그 와중에. 애들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어. 왜? 애들이 여러분 올리브 열매 보셨어요? 집에 가서 없으면 올리브 사서라도 한번 드셔봐. 이 올리브 기름이 이게 잘잘잘잘 흐르는 게 윤기가 나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야. 참 잘생겼다. 잘났다. 누구 닮았냐? 나 닮았다. 맞죠? 오직 있으면 나 닮지 않는 삶을 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 나 닮아서 최고다. 그 이유는 하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전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도 그렇게 살 거다. 할렐루야. 예수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온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개런티한다?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개런티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방법으로 하면 다 실패다. 왜? 내 욕심, 내 야망은 셀피시기 때문에 겉보기엔 멋있어 보여도 속에 다 독이 있어. 여자가 주는 말을 잘못 먹어서 독에 한번 질리면 남자는 경기를 흘려. 맞죠? 언제 또 나올까 겁난다고. 왜? 여자의 재료가 뼈인 걸 잊지 마시오. 날카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권위 아래 둔 거야.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고. 자, 경외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옆 사람에게 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와, Thank you, Jesus. 5월달에 제가 믿기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꿀 것이고 이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싶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내가 만들겠다. 우리 집안의 모든 모토를 바꿔서 이제는 우리 집의 표어가 우리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을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단순히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피의 언약은 그분이 개런티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건 주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면 돼.
주님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왜 그렇죠? 물어봐. 그리고 찾아.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다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뭐가 됐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게 될 때 자유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언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신 건데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하기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라. 또 그분의 식사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잔을 들어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쏟는 피의 언약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반복히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나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오십시오. 가족이 없이 혼자 오신 분들은 셀 리더들과 같이 오시고 또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옆 사람들과 같이 오세요. 첫 번째 오실 이유는 가족끼리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